안녕하세요. 이춘택병원 병원장 윤성환입니다. 인공관절 수술을 고려하고 있는 분이라면 누구나 한 번쯤은 로봇 인공관절 수술에 대해 들어보셨을까 생각합니다. 그럼 이 로봇 수술은 어떻게 하는 건지, 진짜 로봇이 수술을 다 하는 건지, 어떤 점이 좋은 건지 여러 궁금하신 부분들이 많으실 텐데요. 오늘은 로봇을 이용한 인공관절 수술에 대해서 자세히 소개시켜 드리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인공관절 수술은 그 말기에 그 무릎이나 고관절 퇴행성 관절염에 가장 확실하고도 현재까지 검증된 그 유일한 수술법인데요. 완전히 닳아 없어져 버린 그 통증이 심하고도 그 기능적으로 회복이 불가능한 관절의 일부 뼈를 깎아내서 새로운 인공관절을 끼워 넣는 수술법입니다. 로봇 인공관절 수술은 뼈를 깎을 때그 사람의 손이 아닌 로봇이 뼈를 깎게 하는 수술법인데, 로봇이 단순하게 뼈를 깎는 것뿐만 아니라 수술 전에 컴퓨터 프로그램을 이용해서 수술 계획 단계에서부터 수술에 관여해서 인공관절의 생명인 정확도에 기여하게 됩니다. 먼저 수술 전에 그 CT 촬영을 하게 됩니다. 그이 CT 결과를 바탕으로 그 환자의 뼈를 3차원 입체 영상으로 만들어서 환자에게 가장 적합한 수술 계획을 세우게 됩니다. 그 사람마다 그 뼈의 모양도 다르고 변형 정도도 다 달라서 그 수술할 때그 뼈를 자르는 위치나 교정 각도 등이 다 달라지는데, 수술 전에 미리 가상으로 다 수술을 해보고 이 계획을 바탕으로 로봇을 이용해서 뼈를 정확하고 아주 또 정밀하게 자른 다음에 임플란트를 삽입하게 됩니다. 간혹 그 기계에 대한 거부감을 갖고 계시거나 그 사람이 하지 않고 로봇이 수술을 한다는 것에 대해서 걱정하는 분들이 좀 계신데요. 그 부분은 염려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그 수술용 로봇에 부착된 센서를 통해서 아주 그 작은 움직임이나 오차가 감지되면 바로 작동을 멈추는 시스템으로 되어 있고, 그 수술 시 의사가 옆에서 모든 수술 상황을 통제하기 때문에 충분한 제어가 가능합니다. 그 로봇은 아주 숙련된 의사의 조련하에 사람이 매번 구현하기 힘든 그 1mm 단위의 오차도 없는 정확한 뼈의 절삭에만 관여하게 됩니다. 그러니 안심하고 수술 받으셔도 됩니다. 로봇 수술의 가장 큰 장점은 정확성과 일관성입니다. 그 손으로 뼈를 자르는 수술은 의사의 경험과 감에 의존해 수술하는 경향이 많다면, 로봇 수술은 정확한 데이터에 근거해 환자별로 맞춤형 수술이 가능하게 됩니다. 물론 손으로 하는 수술도 경험이 풍부하고 숙련된 의사가 한다면 수술 결과가 좋을 수 있겠지만, 늘 일관되고 정확한 수술 결과를 가져오는 데는 아무래도 한계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 인공관절 수술의 궁극적인 목적은 그 인공관절을 정확한 각도로 삽입해서 그 환자의 고관절에서부터 무릎, 발목을 잇는 축에 바른 정렬로 맞추는 데 있습니다. 그리해야만 그 인공관절의 기능과 수명에도 아주 좋은 결과를 나타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런 점에서 그 로봇을 활용하면 그 뼈를 원하는 각도로 자르고 그 인공관절을 삽입하여 정확한 하지 정렬을 만드는 부분에서는 아주 일관적이고 정확한 결과를 가져온다고 볼수 있겠습니다. 우리 이춘택병원은 2002년 우리나라에서 가장 먼저 로봇 인공관절 수술을 시작했습니다. 그 당시 초창기 로봇은 외국에서 개발됐기 때문에 그 외국인 체형에 맞게 설계되어 있어 한국인의 체형에 맞는 로봇 개발과 수술법에 대한 연구가 필요했습니다. 우리 병원은 2005년 로봇 관절 연구소를 개설했고, 수많은 연구개발 끝에 그 뼈를 깎는 커터 사이즈를 3분의 1로 줄여서 주변 조직의 손상을 최소화할 수 있었습니다. 또 수술하는 부위와 컴퓨터에 입력되어 있는 데이터가 일치하는지 확인하는 그 일련의 과정이 있는데, 이때 그 시간을 단축시키고 정확도는 아주 높여서 수술 시간을 1시간 이내로 단축시킬 수 있었습니다. 또한 수술 건수는 수술의 경험치를 대변한다고 할수 있는데, 저희 이춘택병원이 국내뿐만 아니라 세계에서 가장 많은 로봇 인공관절 수술 건수를 갖고 있습니다. 건수가 많다는 건 많은 환자의 그 데이터가 쌓여 있다는 의미로, 그 데이터를 그룹화해서 환자별로 수술 접근 방법을 달리할 수 있습니다. 20여 년간 경험과 시행착오를 거치면서 저희 병원만의 노하우가 많이 축적돼서 환자분들에게 더욱더 최고의 로봇 인공관절 수술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저희 병원은 현재까지 이뤄낸 로봇 인공관절 수술의 결과에 만족하지 않고 연구와 투자를 아끼지 않고 있습니다. 이러한 모든 점이 인추택 병원만의 차별화된 장점이라고 볼수 있겠습니다.